제주도 가문잔치의 하이라이트는요, 이렇게 물구조도 시작되지만, 뭐니 뭐니 해도 돗잡는 날. 네, 첫 번째요. 네, 흑돼지, 우와, 흑돼지가 향토 음식이니까 돼지고기 진짜 많이 먹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지만, 그것도 불과 몇 년 되지 않았어요. 제주도에서 돼지고기는 언제 먹을 수 있었냐면요, 이렇게 우리 집에 누군가가 잔치를 하는 날, 아니면 우리 집에 어르신이 돌아가신 날, 손님들이 집에 오잖아요. 손님들을 대접하기 위한 음식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네. 돼지는 정성으로 집집마다 키우고 있었어요. 그 날을 드디어 가문잔치 하는 첫째 날 잡습니다. 혹시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네. 괴기반이라고 네. 괴기반이라고 네, 하는데 아마 육지분들 좀 생소하실 수도 있고요. 돼지를 잡아서 수육 이제 수육을 삶고요. 그리고 순대로 만듭니다. 그리고 두부도 만드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손님들한테 각 1인 1단이라고 하거든요. 누구나 남자나 여자나 아니면 우리 집에 나이가 많으신 분이나 아기나 이날은 모두 다 똑같이 1일 1반 원칙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음식을 나눠요. 네. 제주도 사람들도 단백질을 많이 보충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문잔치 때 받는 괴기반 하나에 모든 단백질이 다 응축이 돼서 들어가 있을 정도로 되게 소중하고 귀중한 음식이어서 이 괴기반 하나 생각하면서 몇날 며칠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대요. 그렇겠네요. 네. 이렇게 괴기반이라는 음식이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돼지를 잡아서 어떻게 하죠? 몸국. 뭐 지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정말 맛있어요. 아, 정말 맛있죠. 아주 맛있는 제주에 깨끗한 물을 만들어서 끓였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역마다 조금은 달라요. 제주도에서는 이제 모자반이거든요. 몸을 넣어서 몸국을 끓여서 하객들한테 대접을 하기도 하고요. 중산간 지역에서는 노물, 나물. 나물을 넣어서요, 배추나 나물을 넣어서 노물국을 대접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일단 하객 상에서는 몸국을 대접을 합니다. 네. 저희 지역에서는요, 잔치할 때 그 마을 분들이 3일 내내 와서 식사를 했습니다. 저희도요. 네. 그래서 새로운 손님은 하루씩 오지만 지역 주민들은 3일 내내 아침, 점심, 저녁 그 잔치를 좋은 일을 함께하는 좋은 일을 함께 나누는 그런 문화가 있었네요. 저희도 3일 내내 맞아요. 아예 집을 그냥 밥에서 밥 말하고 그냥 그 집 가서 먹네.